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.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.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령부가 국무원 79명을 추가 선발하면서 신정부 성향을 선발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. 임 전 정책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했습니다. 임 전 정책실장은 김 전 실장과 공모해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